네. 선물은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좋습니다. 제가 지루할까 봐 준비했습니다. 또 이따 제 강의가 끝나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신규가 안 계시면 뭐 이제 사이자 맘입니다. 드리는 거는. 아, 안녕하세요. 아, 좀 전에 우리 파트너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아, 화장실 가셨구나. 아, 인사도 못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셨는데. 오늘 또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아, 별로 뭐 이양숙이 뭐 보니까는 설명도 뭐 강의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안 갈까? 그런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 강의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저 초대한 사람 뜯어 말리러 왔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뜯어 말릴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누가 소개했냐고요? 누가 소개했을 것 같아요? 아, 제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남 같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라 너. 전 그랬거든요. 애터미를 제 친구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데 뭐 화장품도 좋고 넌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다단계 때문에 망가진 사람인데 내가 또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나 진짜 싫으니까 너나 해라. 그렇게 좀 네 가족들하고 해. 나한테 부추기지 마. 난 절대 안 하니까. 그리고 애터미가 저한테 처음에 친구로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쟤는 무슨 느닷없이 무슨 다단계를 가져와갖고 요즘 시대에 이미 한번 휩쓸고 간 다단계를 망할 지름길에 있는 다단계를 왜 또 들고 와서 날 보고 얘기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친구의 말을 계속 무시하면서 물 좀 줄래? 그러면서 애터미를 저는 이런 그 뭐예요? 다단계라는 이유로다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남동생으로부터 같이 유통업을 하고 있었어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으로부터 화장품을 하나 들고 누나 이거 엄청 괜찮은 화장품인데 가격도 저렴한데 한번 써볼래? 이러는데 그냥 제 느낌에 올 것이 왔구나. 웬 다단계를 들고 왔어? 미쳤나 봐 제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다단계. 내 다단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여동생도 망가지고 제부까지. 지금 우리 여동생 제부는 지금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 때문에. 근데 제가 동생이 또 다단계를 들고 오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누나 한번 바꿨어 봐. 근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아가지고 이 화장품을 제 얼굴에 바르는 게 사치였어요. 그래서 무슨 화장품 나는 얼굴에 화장품 안 발라도 돼. 나 화장품 바를 돈도 없고 화장품 얘기하지 마. 제가 그러면서 동생이 들이대는 제품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두 달 지났는데 저한테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VOD 틀어놓고. 그걸 보는데 그 오래되신 분들은 그 VOD 그 동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최근에는 잘 그걸 안 보시더라고. 근데 저희들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비전을 주고 제품 전달을 했거든요. 그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동생이 VOD를 틀어주면서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탄생했대요.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500배의 성분을 넣어서 100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보따리 장사, 장돌뱅이처럼 저는 평생을 돈이 없어서 가게 한 두 평짜리 가게 하나 얻는 게 소원인데 그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왜 그런 환경에서 살았냐면은 제가 일찍 아이들을 어린애들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맨날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하루도 보따리를 안 들고 나가면은 다음날 아이들하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갖 제품을 다 제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그때는 가정방문도 많이 했었어요. 그 시절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예, 그랬는데 제가 많은 제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건강식품을 팔 때 검증도 안 된 거, 저는 먹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는 제품을 원가가 2만 5천 원짜리를 39만 원에 팔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저 혼자 팔겠어요? 혼자는 못 팔아요. 바람잡이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조를 짜서 세네 명이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모아놓고 그거를 팔면은 이익금을 세 명, 네 명이서 수금사원이 있었어, 그때는. 수금사원까지 갈라줘야 되니까 네 명이 노나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몇만 원 버는 거예요. 하나 팔고. 그러고 와서는 사실 팔았다는 기쁨보다도 마음이 안 편해요, 집에 가서. 잠을 잘라 그래도 내일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기를 쳐야 되나, 내일은 누구 눈탱이를 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아, 이거 또 내일 전화만 오면은, 아, 이것도 반품 오는 거 아니야? 반품 오면 꽝이잖아요. 반품 오는 거 아니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참, 그러면서 저는 온갖 제품을 다 팔고 다녔어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그랬고, 제가 또, 과거에 자석료 유명하죠. 예. 그 자석료 다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2년 하고 또 다른 데 옮겨서 가족들을 끌고 다니면서 유일하게 우리 이재열 총장님만 거기에 노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볼 줄 아는 거지, 유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박일환 총장님도 왔어요. 제가 다단계 할 때 박일환 총장님 남동생이 결혼해갖고 뭐 몇 달 되지도 않는데 그 남동생 그죠 올케죠. 그 사돈 그 사람까지 제가 불러다 자석료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 남편까지 와서 강의를 하고 자석료를 팔고 제가 참 그러면서 친구도 또 시골에서 정말 힘들어갖고 못 살겠다 보따리 싸갖고 서울 왔는데 티코에다가 아이들 둘 데리고 혼자서 왔는데 그 친구를 또 끌어들여갖고 자석료를 그의 동생까지 해갖고 몇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 그것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피해를 주고 저도 그때는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무지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이거 돈 놓고 돈 안 드리고 근데 돈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가요. 근데 큰 돈을 벌려면 그거는 기본이지 그것도 안 쓰고 그 제품도 안 쓰고 어떻게 큰 돈을 벌려고 하냐. 날 보고 도둑심보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 사업은 또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가 보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그때 막 그때 당시에는 카드를 많이 만들어줘갖고 저희 딸들 둘이 아주 미성년자를 갓 벗어나서 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딸들이 카드를 뭐 한 대여섯 개씩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딸들 카드로 돌려막기 제 카드 한 대여섯 장 해가지고 열 몇 개를 가지고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자석료를 제가 샀겠어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요. 우회 스폰서들이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카드가 나올 때까지 붙들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나오면 뭐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아, 이 사람 돈도 없고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으니까
이양숙 사장님이 대납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또 끌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자석료를 또 제가 그 데리고 온 그 사람 자석료까지 제가 다 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석료 보따리를 들고 집에를 가면은 집에서 와이프나 남편이 아주 뭐 커다란 집채만한 뭐 짐을 들고 오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반납한다는 거예요. 뒷날이면은.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는 이 자석료를 포장을 다 뜯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싸서 보내요. 그러면 포장 뜯으면은 절대로 반품이 안 됐어요. 그런 제품, 예, 그런 거를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빚이 많이 진 거예요. 빚이 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우리 여동생, 여동생이 언니, 이 회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능력으로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다른 데로 가자. 그래갖고 또 동생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그럼 거기 가면 또 거기 가면 동생이 또 스폰서인 거예요. 제가 파트너고. 또 거기 있다가 또 거기서 안 돼. 한 1년 있다 안 되면은 제가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스폰서가 되고 동생이 파트너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5년을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빚은 빚대로 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시골에서 온 친구, 그 친구 동생한테도 사업을 권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그 동생이 시골에서 한 돈 천만 원 가져온 걸 다 까먹고 내가 그 뒤로 그 친구 얼굴을 지금까지도 못 봐요. 미안해가지고. 보고 싶은데도. 제가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경험했으니 제가 네트워크를 좋아했겠어요? 다단계 냄새가 나니까 제가 기절한 거예요. 완전 큰일 났다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재열 총장님한테 야, 할 짓이 없어. 이걸 하려고 그러냐. 제발. 제발 좀 그만둬라. 누나가 다단계에서 망가진 거 다 알고 있잖냐. 나는 다짜만 꺼내도 진짜 정말 싫다. 내가 이러면서 동생을 말렸어요. 그랬는데 그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많은 제품들을 밖에 방문 판매를 해서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보는 순간 야, 제품 좋은 것 같아. 얼마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76,500원. 그래서 이게 한 개에 76,500원인가 하고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비싼 느낌이 든 거예요. 제가 설화수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제품을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아, 누나가 조금 넘어왔구나. 제품 좋은 거 인정했구나. 그러면서 누나, 이거 한 세트에 6종 한 세트에 76,500원이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는 소비자 가격 이렇게 회원 가격이 있었어요. 소비자 가격은 76,500원짜리를 19만 2천원까지 팔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팔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회원가입도 안 시키고 가지고 나가서 동생 보고 야, 나 몇 세트만 줘봐. 그리고 가지고 가서 팔고 또 2, 3일 만에 그걸 다 팔고 또 가서 정말 저는 그때 제가 그 수지에 있는 센터에 가니까 노종구 단장님하고 변성 단장님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회원가입도 안 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원가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총장님이 저를 가입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제품을 많이 갖다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나중에 돈이 한 8만 원 정도가 애터미하고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왜 애터미에서 나한테 돈을 주지? 그러면서 제가 이재열 총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누나, 내가 벌써 우리 가족들은 다 가입시켜놨어. 근데 저를 제일 밑에다 가입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애들까지 가입을 다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애들까지 다 시켰대 그랬더니 어떻게 뭐 그때 당시는 정보 같은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인증받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정보만 좀 있으면은 다 가입할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해놓고 제가 제품을 갖다 파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근데 제가 주머니가 너무 두둑해지는 거예요. 76,500짜리 192,000원 팔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거 다단계니까 절대 다단계는 안 하고 이걸로 난 방판만 할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기 전에 나는 신나게 76,500원에 갖다 192,000원에 팔고 다닐 거야.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엄청 팔았어요. 그랬더니 변희상단이 아니 이항숙 사장님 제품 그렇게 파는데 왜 회원가입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니 회원가입을 하면 제가 싸게 줘야 되는데 왜 가입을 시켜요. 그냥 몰래 그냥 저는 192,000원 팔로 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팔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6개월 지난 뒤에 날 보고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 왔다고. 성공자분이 오셨다고. 그때 누가 오셨냐면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오셨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조그만 그 수지 정말 이거는 진짜 광장이죠. 큰 광장이죠. 그때 거기 조그만 데서 한 7~8명 모였나? 예,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당신도 친구들 3명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한 명은 나처럼 화장품 단품을 들고 나가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15,000짜리를 갖다가 30,000원에 팔고 일당 벌었다 그러고 온대요. 그리고 두 명은 당신까지 세 명이 열심히 회원 구축을 하면서 했더니 지금 1,800만을 번다 그래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그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굉장히 진짜 저를 설득시켜가면서 강의를 하시길래 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큰일 났다. 이거 내 아는 인맥들한테는 다 비싸게 팔아놓고 어떻게 회원가입을 시키고 회원가입을 싸게 준다는 얘기를 어떡하지? 나 이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임페리얼님 강의를 듣고 이도구 단장님도 또 같이 오셨어요. 우리 저기 그 호프집 가서 막 호프도 그때는 몇 명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같이 앉아서 호프도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아 마음을 조금 열고 제품이 좋으니까 내가 한번 사업을 시작해 봐야지. 그리고 석세스가 아니고 원데이를 가자 그래서 원데이를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50대니까 저는 젊은 거예요. 어머나 이 회사 진짜 실망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후져? 내가 다단계 회사 다녀봤지만 다단계 회사는 사람들이 없어도요. 얼마나 삐까뻣쩍하게 하고 폼 잡고 다니는데. 아 내가 가서 실망을 하고 아니 저기 지팡이를 짚고 덜덜 떨고 오지를 않나 목발을 짚고 오지 않나 휠체어를 타고 오지 않나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때도 강의장이 조금 했어요. 대덕 듣고 근데 회장님 혼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정말 진솔하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하시는 말씀 왜 가난뱅이들은 유일하게 가난뱅이들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머 나 진짜 가난뱅인데 왜 날 보고 들으라고 저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 소리가 확 가슴에 꽂혔어요.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좋고 싸면은 소비자들은 몰려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머 다 맞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절 보고 꼭 들으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집에를 오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복잡해졌어요. 내가 또 다시 실은 다단계를 해야 되나? 이 회사 내가 보니까 볼 것도 없는데, 아우 저렇게 노인네들 데리고 뭐 하자는 거지 우리 회장님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를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처럼 진짜 섬모스마처럼 뛰어다니다가 그 원데이를 갔는데 그때 당시는 원데이도 보통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했어요. 회장님 혼자서 강의를 하시면서. 정말 갔는데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다음서부터 오지 말까? 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가난뱅이들은 유일하게 부자 될 생각 안 한다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번 와가지고 어떤 판단은 못하지만은 노종구 단장님이 그 전에 강의를 하시면서 칠판에다가 맨날 앉으면 동글뱅이 그리는 거예요. 나 그 동그라미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듣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스폰서님들이 강의할 때. 근데 회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마음이 조금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다음서부터 안 올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다음에 저를 또 가도록 누나, 내가 누나 식자재 납품하는데 거래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가봐. 근데 한 번 더 갔던 게 저한테는 마음에 이게 회장님 강의를 두 번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와닿고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품 판 거는 제품이 싸고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팔고 주머니에 내가 돈도 두둑하니 내가 벌었고 한 달에 한 6,700만 원을 벌었어요. 초창기에 6개월 동안은. 화장품을 제가 두 세트만 딱 들고 가서 VOD 보여주고 19만 2천을 팔면서 이거 제품이 좋은 거라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딱 두 개 팔고 다음 날 제가 주문받고 다음 날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과거에 내가 다단계로 망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두려운 거예요. 저는 유통을 한다. 난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제품을 전달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다단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회원가입 시키려니까 엄청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죄짓는 것 같고 과거에 제가 다단계로 인해서 망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끊임없이 저를 누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응? 이 힘든 이미 이재열 총장은 애터미를 다 알아보고 비전을 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 같이 한번 해보자. 응?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만 지금 이대로 살면은 우리는 정말 이 가난도 못 벗어나고 자손들까지 힘들게 할 것이다. 누나 노후도 그렇고 지금 누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애터미를 한번 우리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한번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자. 그래가지고는 둘이서 진짜 약속을 하고 둘이서 열심히 해보기로 약속을 하고 둘이 교대로 세미나를 가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근데 제가 다니는데 1년을 다녀도 파트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제가 누구를 데리고 오면은 꼭 저 같은 사람 데려오는 것 같아. 좀 야무지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 수준에 맞는 좀 만만한 사람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야 너 따라가고 성공하겠냐?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이거를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다니다가 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나 해. 너 내가 보니까 애터미 성공할 그런 인물도 아니고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를 그냥
그 힘들게 하고 꼭 떠나는 거예요. 너 따라서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너 따라서 하다가는 나도 망가질 것 같아. 이런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도 파트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미나 갔다 오다가 변인성 단장님한테. 그때 변인성 단장님도 엄청 힘들 때예요. 근데 둘이서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변인성 단장님은 스폰서이기 때문에 저를 파트너로 걱정을 해주면서 이양수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이 그렇게 열심히 세미나 다니고 시스템이 안 빠지고 했는데 꼭 나올 거야 좋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3개월만 더 다니자고. 그런데 진짜 3개월 더 다녔는데 누가 나왔겠어요? 진짜 파트너 하나 나오면은 제 소원이었어요. 좌측이고 우측이고. 다른 사람들 신규 데리고 오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해낼 것처럼 막 가슴에 부풀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엄청 부럽더라고. 아, 나도 파트너 하나만 나오면은 진짜 웃고 다닐 텐데 이 생각을 했어요. 막 그랬는데 진짜 16개월 만에 제가 파트너가 하나 딱 나왔는데 엄청 속을 썩였어요. 아주. 우리 취영님 본부장. 지금 본부장이에요. 지금 본부장이고 리더스에 있고.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보험하는 사람들 누가 그러대. 백승욱 총장이. 말일만 되면 사라져버린다고. 마감하러 가느라고.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누구 하나 데려다 놓고 우리 김영미 국장님이라고 있어요. 하나 데려다 놓고 자기는 보험하러 다니는 거예요. 2년을 그렇게 속을 새기더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데려다 놓은 사람 김영미 국장을 잡고 이재열 총장처럼 자축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나오면서 태국 인맥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단장님 총장님 쫓아다니면서 태국을 연결시켜줘갖고 한 2년 만에 제가 파트너가 나오고 그때 아 한쪽 끝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쉬운 사업인데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항상 성공한 리더들이 무슨 얘기예요? 시스템이 답이다. 시스템이 앉아 있어야지 성공한다. 저는 그 말만 제 진짜 이 가슴에 새기고 시스템만큼은 죽도록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판매사도 안 됐을 때도 버스를 띄우면은 제가 안내양을 10년을 했어요. 버스 안내양을. 책임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버스도 제가 대여해가지고 1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띄우면은 스폰서님도 어디 와요? 어디, 지금 어디쯤에 와요? 하고 전화 오지. 뭐 누구 탔어요? 물어보지. 저 탈 수 있어요? 물어보지. 버스에 하나 안 차니까 다른 라인, 종로에서 종로센터에 이혜정 임페리얼, 김분순 크라운 그 파트너들도 제가 다 태워갖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까지. 그러면서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순간에 이 파트너가 하나 나오면서 그 밑에 소개로 해가지고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우측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우측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우측하면서 한 제가 뭐 한 1년 안 됐어요. 제가 옷 판매사가 됐어요. 판매사가 되면서 생각보다 판매사는 저는 그때 팀장이었지만은 오토 판매사가 된 거죠. 저는 파트너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이거 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저는 신용불량자 카드도 한 장 없는데 제가 팀장을 갔어요. 제가 팀장을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판매사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요. 노종 단장님. 그래서 제가 무슨 배짱으로 팀장을 제가 좌측 우측에 열댓 명씩 그냥 소비자 가지고 지금 그 제가 팀장 갈 때 판매사 4명이잖아요. 그 4명이 한 명도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팀장만 저는 몇 개월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만 팀장이지 판매사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는 회사에서 리더들이 별로 없으니까 팀장 이상의 교육이 리더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본사. 쫓아다니면 제가 막 그때 당시 박동철 임페리얼님 막 이덕우 임페리얼님 이런 분들하고 막 되게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그냥 나는 팀장이니까 리더석에 같이 앉아갖고 농담도 하고 막 사장님 스폰서가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장난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우리 다 스폰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친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태국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열 총장님하고 노종우 단장님하고 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제 태국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에 지금 제 좌측에 본부장이 두 명 있어요. 제가 두 달 전에 태국을 다녀왔거든요. 세미나장에 태국이 조금 사업이 더딘 그런 나라예요. 그 뭐 빈부 차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지 제가 갔는데 이 세미나장에 원 예, 석세스 세미나장인데 한 700명 모였는데 반이 제 파트너인 거예요. 300명 넘게 제 파트너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발에 걸린 사람 다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이번에 태국 가서 인기가 그렇게 좋은지 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 300명 넘는 사람이 볼 때마다 사진 찍자고 그래갖고 내가 이 근육이 마비되려고 그랬어. 계속.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대관을 또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한 350명이 들어가지고 또 제가 왔다고 공연까지 해주고 예, 공연하고 제가 오랜만에 갔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스폰서가 처음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판매사, 팀장, 국장, 오토 판매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성한 사람들 인증서 있잖아요. 인증서 그거를 다시 다 뽑아가지고 한 몇십 장, 50장 정도 되더라고. 그동안에 이제 승급했던 사람들. 그래갖고 거기다가 제 이름 다 새겼더라고. 그리고 사인은 절복하래요. 그래갖고 제가 50장 사인해서 그 50명 다 논아주고 세미나 끝난 뒤에. 그리고 정말 파트너들이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석세스 1박 2일, 거기는 1박 2일이에요. 1박 2일을 끝내고 제가 3시간 대여를 빌렸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3시간을 세미나를 끝나고 1박 2일을 하고 3시간 동안 앉아 있을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좋아한대요. 응, 한 명도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석세스에 한 4-5시간 하는데도 지루하다고 보면은 한 7시에 끝나면 5시 되면은 3분의 1은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자세도 중요하지만 생각 차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안일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도 들고 태국 가서 저기 중국 가서도 우리 단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3년 만에 노열 나오고 4년 만에 크라운 나왔다고. 그 크라운 그 전번에 여기 와서 강의했던 박강욱 크라운 그 밑에 파트너들이 이번에 태국에 와서 부부가 그분은 오픈하자마자 자기네들이 1년 4개월 준비하고 1년 4개월 만에 오픈시켜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말레이시아 분들인데.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하자마자 자기네들은 국장을 가고 4개월 만에 본부장을 가고 또 20개월 만에
20개월 만에 노야를 가고 또 2년 만에 크라운을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부부가 대단해요. 박강욱 크라운의 파트너들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우리 한국 사람, 나도 마찬가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또 깨닫고 이 좋은 사업을 외국에서는 스폰서도 없이 제품도 없이, 그런데 보면은요 제품이 우리나라에 5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맨날 품절이어가지고 제품이 없어서 구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들이 거의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시스템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춰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손만 뻗으며 있으니까는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 걸 보니까는 나도 있죠. 반성이 되고. 우리 파트너들 진짜 스폰서 없이 정말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저희 파트너들 둘이가 사회를 보더라고. 석세스 사회를. 그것도 굉장히 보람됐었고 그리고 우리 스폰서라고 또 거기 이제 법인장님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이제 다른 리더들한테도 거기 리더들이 한국 리더들도 몇 분 오셨는데 아우 좋으시겠어요. 내가 제일 이거예요. 제 파트너들이니까 거의 다 반 이상이. 태국 회원이 제가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고 제가 글로벌 회원이 3만 한 5천 명 돼요. 제가 어디 갔어요? 딱 간 때는 처음에 일본 갔었고 그다음 필리핀 갔어요. 그다음 태국 갔어요. 인도네시아, 중국. 간 거는 딱 다섯 개 나라 갔어요. 다섯 개 나라 한 서너 번씩 다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리더가 돼 있어요. 저는 제 매출이 70% 이상이 글로벌 매출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 중요하지. 제가 다 그 뭐 20개국 다 다녔겠어요? 누가 파트너인지도 몰라요. 어디 가면은. 그리고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다가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글로벌 하면은 제가 20개국에 회원이 있다 그러면 아유 저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저 영어 못해요. 가면은 소통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손잡고 웃으면서 등 따둑거려주고 같이 밥 먹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돼요. 만나면 허그하고 좋아하고 모시러 오고 하루는 또 시간 내서 어디 좋은데 관광지 구경도 시켜주려고 파트너들이 애를 쓰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제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우리 단장님 말 맞다나 이항숙 본부장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애나 보고 정말 그야말로 동네 할머니예요. 근데 제가 뭐예요? 선택 잘했잖아요. 애터미를.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애터미 얘기를 하면은요, 애터미가 뭐예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유, 싫어. 아유, 나 듣도 보도 못한 거, 나 쓰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내 손등에다 발라주면서 나 믿고 써봐. 나 믿고 써봐. 그러면 믿고 써보라 그러면 뭐 많이나 사줘요? 지금 앱솔루트 좋다고 한 세트씩도 팔아주고 해모임도 네 박스씩 팔아주잖아요. 초창기에 저는 돈이 없어서 해모임을 먹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필링제, 비비크림, 선크림 들고 다니면서 저는 사람들 스킨십 해주는 거예요. 손등에다 발라. 저희 같은 경우.
보따리를 들고 진짜 사람 모이는데 사람 있는 데는 다 가고 언젠가 홍일표가 저희 아들인데 홍일표가 그 얘기하더라고.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제품은 또 팔아야 되겠고 소비자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홍일표가 사업을 안 할 때죠. 야 엄마가 저 사가정역에 가서 제품 좀 팔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 이제 구했어요. 이 탭을. 그래갖고 차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제품하고 내가 혼자서 보고 가지고 아들 보고 야 이거 좀 거기 사가정역에 그 앞에다가 좀 이거 깔아주고 올래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예요. 쪽팔리게 막 그런데 간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내려서 대충대충 해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엄마 굳이 꼭 이 길거리에서 이런 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간절했거든요. 길거리에서 그거 해야지. 어떻게. 참 그런 경우도 많이 했었고 정말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단장님 그랬나? 뭐 내가 뭐 아이 뭐 영양크림 하나 달리니까는 아이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난 기억도 안 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셨대. 그래가지고 난 기억 안 나는데요. 내가 그랬어. 진짜 저는요. 우리 여기 최윤자 국장님 있지만은 제가 전 서울 청량리잖아요. 집이. 여기 성남에 하루에 두 번 올 때도 있어요. 칫솔 한 갑 가지고도 올 때도 있어요. 제가 못하도 이틀에 한 번은 1년 동안 끈질기게 다녀가지고 제가 차를 몇 번 앞에다 세웠는데 세미나 안 오더라고. 핑계대고. 그래갖고 1년 동안요. 제가 정말 끈질기게 다녀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이쁜 아까 사회 보는 우리 이문정 다이아몬드 마스터 또 작은 딸 있잖아요. 이면수 이쁜 딸. 이 친구들이 더 싫어했어요. 또 내가 옛날에 다닐 때 저 다단계 아줌마 오지 말라고. 응? 우리 이문정 아빠는요 저한테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끈질기게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제 못 오게 하고 못 데리고 가게. 근데 이제 어떻게 피해서 내가 한번 모시고 나왔지. 세미나를 왔다 가고 뒤에 갈 다음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 도대체가 어떤 데인데 어? 또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한번 따라오시더니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면서 아 이런 사업이었어요? 그러더니 협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날은 두 분이서 잠실 어디에 지인 집에 갔는데 회원가입 해달라고 그러고 제품을 전달하러 갔는데 다단계 한다고 식당이었대요. 밥 좀 달리니까 밥도 안 준다고 회원가입도 안 하고 안 해준다고 그러고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우리 이문정 아빠가 전화 왔어. 국장님 그때 국장이었죠. 국장님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오시면은 불편하게 하고 응? 막 제품 집어 던진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내가 딱 그거 지금 어디 갔는데 여기 왔는데 회원가입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다단계 밥도 안 준대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저한테 하면서 밥 안 주 저기 회원가입 안 하면은 안 갈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원가입 그러면서 해줬대요. 밥도 주고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뭐예요? 애터미 비전을 이미 봤어요. 보고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붙어 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 인맥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회장님이 글로벌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인맥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뭐 글로벌 뭐 회원이 생기긴 할까?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20개국에 회원들이 70% 이상이 글로벌 회원으로 제가 분당탑에서 제가 가장 글로벌 회원이 많은 본부장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간절하면. 간절해야 돼요. 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한 다단계, 이 좋은 좋고 싼 제품 이거 전달하면서 내가 여기서 성공 못하면은 진짜 죽어야지. 이도구 단장님이 나 응?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 죽어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죽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난 붙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은 제가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붙어서 스폰서님이 하자는 대로 제가 강의를 잘하나요? 저 있잖아요. 여기 강의하라 그래서 저 며칠 동안 있죠. 잠도 못 잤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이 자리에 서라는데 내가 성공자 맞나? 아, 성공자가 왜 이렇게 응? 강의하려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제가 했으면 우리 사장님들은 당연히 저보다 다 나아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밖에 나가면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 사람이 다 많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애터미가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써가고 있잖아요. 우리 단장님 맨날 엄동설한. 저도 엄동설한에 있었어요. 엄동설한에.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1박 2일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고 센터에서 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안찜쟁이가 돼갖고 되도록이면 안 나오려고 집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공주 가는 게 싫다 힘들다. 우리는 더 먼 데 다녔어요. 1박 2일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 시스템 빠지면은 왠지 죄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도 시스템 빠지면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이 분당탑에서도 사업하면서 이래 보면은 보이다가 안 보여. 안 보이면 몇 달 안 보이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시스템이 안 오고 사업 잘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해상같이 나타나서 나 지금 뭐 매출이 얼마고 내 직급 올라가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자세가 중요해요. 내 자세가. 내가 진짜 바르게 열심히 하면은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파트너들 내 뒤통수를 보고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집이 청량리라 그랬잖아요. 청량리에서 저는 코로나 전에도 하루도 안 받고 여기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여기 가까운 데인 줄 알아요. 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물론 차를 갖고 다니지만 차를 갖고 다니면 1시간 반 걸려요. 막히면 2시간도 걸리고. 내가 엊그저께 아휴 전철을 타고 분당을 하루 와봤더니 하루 걸리더라고. 왔다가 갔다가 해찰 부리고 막 백화점 청량리역 백화점에 내려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버스를 타고 집을 갔더니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멀리 다니는 우리 김민영 사장님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의정부에서 2시간씩 걸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 보면 제가 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저 친구는 내가 더 고맙고 미안하고 성공하는데 내가 좀 더 힘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트너도.
우리 임은정 사장님도 인천에서 다녀요. 그 먼 데서. 우리 파트너들이 다 먼 데서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오겠어요? 성공이 간절하니까. 우리 저기 뭐야 이경민 사장님도 그 좋은 회사 때려치우고 연봉이 억대 연봉인데 그거 때려치우고 성공하겠다고. 가장인데 불구하고 처음에 돈이 되나요? 오토 판매사를 넘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해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보잘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촌 형님이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막 지금도 잘 나가지만은 보험회사에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는 사람이에요. 2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때 잘 나갔죠. 제가 그때 얼마나 애터미 한번 가보자고 했겠어요. 제 애간장을 다 녹였어요. 아주 갈 것 같아 그러네. 아, 또 안 가고. 그래갖고 끝내는 안 왔거든요. 근데 요즘 뭐예요? 제가 성공하고 제가 보여줄 게 있잖아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 형님이 11년 만에 왔어요. 11년 만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도 삼성화재 스탑을 찍는데요. 한 달에 2,500, 3천만 원 번대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짬짬이. 그건 뭐예요? 노동소득이거든요. 노동소득. 일 안 하면 끝이거든요. 나이가 거기도 60대 중반 다 됐는데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해봤자 10년 더 하겠어요? 10년 하고 나면 그렇게 보험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전화하면은요, 전화 통화한다고 통화가 안 돼요. 좀 이따 할게? 까먹어요. 며칠 있다 해요. 그것도 내가 또 하면은, 아유, 내가 전화할 시간도 없다 이래요. 그러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는 오려고 그래요. 내가 뭔 얘기 하는 줄 아세요? 형님, 현실 점검 좀 하세요. 지금 형님 잘 나간다고.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요? 노동 안 하면은 끝이에요. 저 보세요. 나 코로나 때 3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어서 집에서 놀아도 한 달에 1,500 이상 2천만 원 그런 수입을 나는 벌었어요. 내가 지금이 가장 적은 돈을 벌지만은 두고 보세요. 형님 5년 뒤에 5년 동안 계속 1등 한다고 해. 5년 뒤에 나는 형님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입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멈칫멈칫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아유, 그래도 내가 어디를 가면은 꼭 애터미하고 제품 전달도 하고 잘하고 있어. 내가 안 갔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미 비전을 봐버렸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살살 달래고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애터미 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만족하지 않잖아요. 지금 삶이. 만족하지 않지요? 그러면 좀 더 애터미에 몰입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세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동생 반대하러 갔지만 우리 딸들은 둘이 엄마하고 살기 싫다고 너무 막 힘들게 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둘이 다 시집을 5개월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제가 애들한테.
날 받아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우리 엄마 형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들을 꼬 이겨가지고 신랑 카드로다가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시집을 간 거예요. 우리 큰딸은 또 재주 좋게 막 차까지 다 신랑이 다 사줘가지고 차 끌고 들어가니까는 자가용도 끌고 들어가니까 시댁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뭐 인물도 좋고 괜찮은 집에 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사위한테도 하지 말랬어요. 내가 쪽팔려서. 우리 작은 딸이 언니 시집가고 났는데 한 달 만에 상견례 한대. 그러더니 3개월 만에 또 시집 간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들하고 둘이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게 지하실방에 살았어요. 그 화장품 한 세트를 가져왔고 내가 앞판 보고 뒷판 보고 꺼내가지고 또 용기를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아들이 이상한 일을 쳐다보더니 엄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야. 삼촌이 그랬더니 줘봐. 그랬더니 뺐더니 이래 보더니 막 검색을 하더니 엄마 이거 다단계야. 그러면서 박스를 갖다 화장품 박스를 갖다 방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우리가 이렇게 지하실방 이래 사는 거 누구 때문이야? 응? 그나마 그래도 지하실방에 안 사는데 엄마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살잖아. 누나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진짜 그 소리 하는데 내가 죄책감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게 진짜 만감이 교체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떡하지? 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아들이 저를 끊임없이 반대를 하는데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신발을 들고요. 살곰살고 소리 안 나게 문 조용하게 열고 도망 나왔어요. 제가 문 열면은 문 열고 나와가지고 엄마 어디가? 밥 줘. 밥이나 주고 가라고. 응? 아들 하나는 밥도 안 주고 엄마 또 어디도 이제 세미나가 그럼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저를. 그러다가 3년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날은 엄청 싸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가족 반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딸들이 한번 사위들이 한번 뭔데 있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이제 야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 네가 나갔든 내가 나갔든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더 이상 너하고 이제 대화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하루 정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날은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럼 제가 내 다음 달에는 시간을 내서 제가 그 속리산 1박 2일 세미나 거길 간다는 거예요. 가보겠다고. 그래갖고 거기를 왔다가 1박 2일을 하고 집에를 돌아와서 우리 아들이 가장 먼저 누나들을 찾아간 거예요. 맨날 누나들 보고 엄마 좀 말려줘 말려줘 그랬는데 가가지고 누나 우리 회장님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저런 미친놈 다 있나 엄마 애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길래 저 미친놈이 하룻밤 갔다 오더니 우리 회장님이래. 뭐 지가 그 회사 다니나 우리 회장님이게? 저 미친놈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딸들이. 그래가지고 아휴 그 뒤로 이제 아들이 애터미에 이제 뭐 회사도 좀 제대로 받고 이제 괜찮은 회사 같거든. 그러니까는 엄마 다른 거 하지 말고 애터미만 열심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해. 애터미만 열심히 하고 그 뒤로부터는 밥 달러 소리도 안 하고 나를 힘들게 안 한 거. 엄마 성공 이치 성공이야. 엄마가 성공했으면 좋겠거든. 힘드니까.
한날은 내가 우리 집 앞에 허벌라이프가 있는데 나도 거기 다 생각이 있어서 작전 거기 그냥 드나거리면서 사람들 내가 이제 좀 저기 하려고 들어.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한날은 내 차가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전화해갖고 엄마 지금 어디야? 그래서 왜 집 앞에 그랬더니 그 이상한 다단계 거기 들어갔지. 엄마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애터미 나라니까 거기 왜 들어갔어? 그러는 거야. 아 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 거기 제품도 사지 말고 거기 빨리 나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하던 이제 보험회사를 다녔었고 그러면서 보험회사 다니면서도 엄마 빨리 성공해. 엄마가 빨리 성공하는 내가 성공하나 보자. 응? 누가 성공 빨리 하는지 내기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좋다. 이제 시간이 다 갔어요. 갔는데 아, 날 보고 엄마 카드값 내기 200만 원만 주세요. 성공은커녕 내 카드 다 쓰면서 지 카드 만들어갖고 카드값도 못 내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야 그런 회사 때려치워. 네 뭐 처음에 큰 소리 얼마나 치고 응? 지금 몇 년 동안 엄마 카드 쓰면서 빚까지 졌냐 내가 그러면서 다 때려치워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엄마 그럼 나는 애터미 할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애터미나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 진짜지 이러는 거야. 애터미 내가 이제 조금씩 성공하는 걸 보니까 지는 아무튼 빚밖에 남는 게 없고 돌아다니면서 돈만 쓰고 그러니까는 애터미를 이제 뒤로 알아본 거예요. 또 이제 깊이 있게 그러고는 애터미를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밑에 파트너들도 나오고 그 큰 엄마도 큰 엄마가 아마 곧 일 저지를 거예요. 저는 목회였는데 이제 홍일포가 가서 큰 엄마, 엄마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애터미 회사 얘기하면서 이제 보상품도 풀어주고 이제 현실 점검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큰 엄마가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조카 내가 전맥에서 키웠는데 이러면서 어? 우리 조카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보험도 열심히 하지만은 애터미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결단, 결의 결단이 없으면은 몇 년 후에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3년 후에, 5년 후에도 아무 일도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응? 애터미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내려면은 뛰어야 되겠어요. 달려야 되겠어요. 달려야 돼요. 잠자면서도 돈이 들어와야지 쉬라 그랬어요. 회장님이. 잠잘 때 돈이 안 들어오면 열심히 뛰라 그랬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저 같은 사람이 애터미를 통해서 한 달에 1,500에서 2,000만 원 받으면은요, 뭐 웬만큼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더라고.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저한테는 항상 힘들었어요. 제일 큰 숙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걸 해결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밖에서 힘들게 그리고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걸 알아먹고 이 귀한 보석을 알아먹고 내 걸로 만들었는데 내가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있어갖고 가서 우리 그 시동생 부부 있는데 거기서 집안 일이 있는데 거길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애터미 비전 그 택배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 행정학과 그 뭐 사법고시까지 본 사람이에요. 근데 뭐 중소기업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택배를 해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일 노동소득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생각은 또 틀려요. 아직 애터미를 모르니까. 다단계 해가지고 남들 피해주면서 그 사람은 애터미 제품도 한 개도 쓰지도 않지만은 사상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응? 너 다단계에서 남들 피해주고 애터미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단계야. 내가 알기로는. 너 다단계에서 돈 벌잖아. 옛날에도 다단계에서 많이 망가지고 남들 피해줬잖아. 너는 평생 다단계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진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은 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자기가 잘났다고 아유 다단계인데 뭐 그거 알아볼 필요 있어? 이러면서 알아보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집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 고집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정말 저는 한국에 파트너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외국에 있어요. 세미나장도 가면은 제 파트너는 얼마 없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허전하기도 해. 근데 외국에서 해외에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셨어요. 인도네시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오늘 처음 보네요. 지금 뭐 병원 치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스폰서가 강의한다니까 오셨나 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장님들 힘을 내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결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부터가 아니고 뭐 누구는 뭐 텐션이 떨어져 갖고 아 마음이 안 잡혀요. 아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뭐 필요해. 아 지금 당장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지. 뭐 맨날 며칠 시간이 필요해. 나 그런 소리 하면은 진짜 속 터지더라고. 그런 파트너들도 있어요. 뭔 생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뭔 시간이 필요하다는지 자기 당장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가장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제가 이제 시간 다 됐네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애터미를 통해서 가문을 바꿀 것이냐. 응? 이세들한테 원망을 들을 것이냐. 저는 가문을 스스로 바꾸고 있어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사위들도 저한테 존경스럽다 그러고 손자들도 할머니 너무 멋져요. 우리 할머니를 보면 용돈도 많이 주고 할머니 때문에 여행도 가고 예. 그러면서 제가 스타마스터 승급식 할 때 우리 가족들은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뭘 알겠어요. 다음에 성공지는 이제 유럽에 크루즈 여행이다. 이제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발표를 하잖아요. 할머니 저도 꼭 데리고 가세요. 예. 그러면서 막 저녁에 편지를 써가지고 할머니한테 여행 데리고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할머니가 세상이 제일 멋진 것 같다고 그러고 저는 모르지만 스타마스터가 굉장히 높은 위치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내가 아이들한테도 할머니로서 참 보람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꼭 후손들한테 정말 존경받는 값진 다 부모, 할머니,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안 해보셨을 때는 몰라요. 성공을 하고 나면요. 아직 저는 성공에 올라가는 단계지만은 이 정도의 성공도 저는 되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빨리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애터미 사업 과거 얘기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덕담도 하면서 우리 모두 사장님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